즐거운 빨래 활동을 좀 해볼까요? 킨더뮤직의 워싱 머신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자, 노래는 약간 랩하듯이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 같이 한번 배워보실 수 있을까요? 가사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We are clothes in a washing machine. We wiggle and giggle until we are clean. Then mama shakes us out to dry and hangs us on the clothesline high.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 혹시 조금 부르시면서 어떤 가사인지 살펴보셨나요? We are clothed in a washing machine. 우리는 세탁기 안에 있는 빨랫감이에요. 옷이에요. We wiggle and giggle until we are clean. 막 빨래가 막 빨리 그 깨끗해질 동안에 계속 이렇게 wiggle giggle wiggle giggle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빨래를 그 세탁기에서 꺼내서 털어주는 거예요. Mama shakes us out to dry. 이렇게 털은 다음에 and hangs on the clothesline high. 빨랫줄에 이렇게 높이 널어줄 거예요.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 이 가사가 입에 잘 붙지 않으셔도 음악에서 그 흐름만 잘 파악하셔서 아이랑 함께 해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빨랫감이 필요하네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빨래가 되어서 아이 발을 잡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아이랑 함께 먼저 해보는 연습으로 스카프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집에 가지고 계신 다른 수건이나 뭐 이런 걸로 함께 해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We are clothed in a washing machine. We wiggle and we giggle until we are clean. We are clothed in a washing machine. We wiggle and we giggle until we are clean. Then mama shakes us out to dry and hangs us on the clothesline high.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랑 함께 놀아볼 건데요. 자, 이런 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를 엄마랑 마주보게 이렇게 눕혀놓고 아이 다리를 잡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We are clothed in a washing machine 할 때는 다리를 막 이렇게 발목을 잡은 채로 다리를 이렇게 꼭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움직여주시고요. We wiggle and giggle until we are clean 이렇게 두 번 하신 다음에 Then mama shakes us out to dry 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약간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And hangs us on the clothesline high 할 때는 아이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쭉 위로 높이 올려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거고요. 아이가 좀 어릴수록 한 5개월 이상 정도 된 그 아가들부터 이렇게 아이 자체를 빨랫감처럼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거든요. 또는 아이가 좀 그 인형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스카프로 좀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빨래하는 것처럼 해볼 수 있으니까 즐겁게 해보시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한 24개월 정도 넘어가는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자 엄마가 세제를 풀어줄게 이러면서 엄마가 꾹꾹꾹꾹 세제를 짜는 모습 혹은 세제를 이렇게 붓는 그런 흉내를 아이에게 내면서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거품을 좀 내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시면 더 아이들이 활동에 잘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이들과 킨더뮤직의 워싱머신과 함께 즐거운 빨래놀이 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